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앞두고 정원의 도시 청사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원의 도시인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가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원 도시의 비결, 박민주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뉴질랜드 남섬, 인구 28만여 명의 크라이스트 처치 중심부를 따라 흐르는 에이번강. 강변으로 숲과 정원이 끊임없이 펼쳐져 독특한 풍광을 연출합니다. 폭이 10m밖에 되지 않는 강은 오히려 정원과 이어져 크라이스트 처치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I love it. It's beautiful, especially the Avon River. It's probably the heart of Christchurch because it runs right through it. So it's very nice atmosphere. 에이번 강역 보타닉 가드는 뉴질랜드 정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 철마다 새로운 꽃과 150년 된 수령의 나무들이 어우러져 연간 110만 명이 찾는 도심 속 시민들과 여행자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150년 전 유럽 정착민들이 만든 정원이지만 본원 정원에서 이제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165헥타의 해글리 공원은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합니다. 생활과 스포츠가 결합된 오픈 스페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클라이스트 처치 시는 지난 2011년 지진 이후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더 많은 가든과 더 넓은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It attracts people to want to live there, raise children in that kind of environment. And it, the feeling, once you have that feeling, it flow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도시 전체의 3분의 1이 공원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도시 안에 800개가 넘는 정원이 있는 클라이스트 처치. 지난 1997년 리브컴 어워즈 대상 수상으로 갖게 된 정원의 도시 타이틀은 속도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정원 정책으로 가능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